자, 이 코드의 잘못된 점. 딱 봐도 뭐예요? 딱 봐도 수학이 클래스겠죠? 왜 클래스일까요? 이게 수학이 변수였으면 여러분 이렇게 했겠죠. 뭐 이런 게 먼저 있고,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런 코드가 위에 있었으면, 아, 수학이라는 건요 리모컨 들어있는 변수구나. 그러면은 매스 클래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 뭐 해주면 돼요? 파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파이는 더블로 만들게요. 여기다가, 네. 그리고 파이라는 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건 누가 열일한 거예요? 생성자가 열일한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다가 이걸 넣어도 되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웬만하면은 요거 쓰세요, 이렇게.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다? 얘가 클래스라는 거죠. 클래스에서 바로 뽑아쓰네. 그렇다면 뭐예요? 자, 일단 이거 해볼게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얘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설계도죠. 먼저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걸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먼저 객체화를 한 다음에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야 이거? 아.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슬슬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파이라는 변수는 굳이 객체화를 해서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요걸 하시면서 그 생각이 들었으면 성공이에요. 클래스 사람 나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객체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객체 안에 넣어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 왜냐? 잘 보세요. 사람이 100명 있으면 나이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같아요. 그런 거는 사람마다 나이가 하나씩 있는 게 맞겠죠?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파이라는 것은, 수학적 뭐 더블 파이라는 것은 수학 객체가 100개든 1000개든 얘가 수학 객체마다 하나씩 있어야 될까요? 다른가요, 여러분? 다르지 않죠? 뭐 이거는 좀 뭔가 객체화 시키는 게, 그러니까 수학 객체를 만들어서 굳이 그 안에서 하는 게 비합리적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은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스태틱을 사용하지 않고 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객체화를 시켰어요. 이제 파이를 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죠?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는. 자, 그에 반해서 잘 보세요. 자, 말이 되고 안 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드예요. 왜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우리들만 해도 뭐예요? 나이가 다 다르죠? 사람 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특정 한 사람의 나이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 나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그쵸, 정해져 있어요. 바뀔 리도 없고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말이 돼요. 네. 이건 3.14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100살인지 200살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근데 뭐 이런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스태틱을 써야 되죠. 아무튼. 네. 됐습니다.